속도가 빨라집니다, 너. 슈퍼 아스라다 AKF 11 되겠습니다. 11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더블 1이라고 읽어야 돼요. AKF의 약자가 A 아스라다, K 카자미아에토, F 포트란을 이름을 따가지고 셋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더블 1에 도전하자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내용물을 보여드리면 서킷이 나오게 됩니다. 약간 곡선주로가 이렇게 보이게 되고 이렇게 풀바까지 표현이 되어 있지요. 자, 그리고 이 녀석도 슈퍼 아스라다 제로 1과 마찬가지로 이런 파츠들이 이제 다 넣어줘서 얘는 이제 이거 하나로 다 되는 겁니다. 이걸 살짝 열어서 보여드리면 뭔가 슈퍼 아스라다보다 캐시 자체가 가변 시스템을 살짝은 좀 간소화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파도 가볍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대신에 우리 어린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빨판호 삼원색을 넣어주면서 저는 이제 슈퍼 아스라다보다는 조금 더 장난감스러워졌다. 아스라다가 좀 회춘했다. 뭐 이런 말을 쓰고 싶기는 한데 뒷부분은 다소 좀 심심해진 느낌이에요. 직각이었던 슈퍼 아스라다 제로원에 비해서는 AKF 더블원이 곡선 을 많이 쓴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따로 움직여지지 않지만 부스터가 또 온이 된다고 타다 해서 부스터 온! 이렇게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내려간 모습, 이게 올라간 모습인데 크게 많이 안 올라갑니다. 여기 앞에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 빨간색 여기 보이는 부분이 부스터를 온한 모습, 여기가 뭐 내린 모습인데 뭔가 이렇게 크게 막 변하는 모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올려줬다는 게 어디냐라는 생각은 해보고 테일에 이렇게 램프들 이런 것들도 뭐 넣을 거는 좀 넣어줬습니다. 굉장히 조금 심플합니다. 심플한 느낌이고 이런데 이제 채시들, 이런 샤프트까지도 표현들이 예쁘게 잘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 GSX가 4륜이었다면 슈퍼스라다 제로원과 이 AKF 더블원은 6륜형 자동차죠. 바퀴가 6개가 달려있는데 어린 시절에 레고로 막 이런 슈퍼스라다 이런 거 만들고 싶을 때 바퀴를 꼭 6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바퀴 자체도 이런 식으로 네, 빠졌다 들어왔다 하면서 움직여질 수가 있고 여기에 가장 또 멋있는 점은 뭐겠습니까? 에어로 모드 할 때 어떻게 돼요? 너무 많이 빼면 이렇게 빠지네요. 이런 식으로 에어로 모드 할 때 바퀴까지 가운데 이 부분이 튀어나와줍니다. 튀어나와주고 열어서 또 보여드릴게요. 뭐 완전 변형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프 변형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만큼 지금 바퀴 라인까지 이제 튀어나와주면서 이렇게 돼 있고 이 상태에서 여기를 열어주면은 여러분 이펙트 팬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펙트 팬까지 돼요. 이거 하면서 이 아스라다가 처음으로 이제 드리프트를 쓰죠. 드리프트 턴을 쓰면서 좀 승승장구해서 결국은 이제 더블원까지 차지하게 되는 2016년 에도 카자미 하이터가 우승을 하죠. 저는 이런 거 자체 내부 변형으로 만들어줬다는 거는 뭐 굉장히 뭐 칭찬은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는 잘 열렸는데 난리도 아니죠? 자, 그래서 일반 서킷 모드의 앞에 차체에서 에어로 모드로 바뀌는 차체는 또 이런 식으로 아, 멋있습니다. 카 넘버 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바꿔주면 어떻습니까? 그냥 이거만 해주면 안 되고 얘까지 버려줘야 돼요. 그래서 벌리면 뭔가 완벽하게 딱딱 맞아 떨어져 있진 않다라는 거 그거는 좀 염두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은 이거를 나 지금 보고 너무 사고 싶다. 네, 지금은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모델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게 이제 하이스펙으로 출시가 돼요. 지금 슈퍼아스라다 제로원이 하이스펙으로 먼저 나왔고 1대 18 스케일로 그리고 오거가 출시를 했고요, 작년에. 그리고 올해 6월이나 7월에 이제 이 친구가 나옵니다. 저는 뭐 예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이제 10만 원대라면 그 1대 18 스케일 스케일은 40만 원이 넘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그건 대신에 이제 다이캐스터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에어로 모드도 실제로 완전 변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것도 나중에 리뷰할 때 보여드린다는 점도 약속을 드리면서 여러분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시는 분들 빨리 지금 또 좋아요 구독하시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완벽하게 에어로 모드에 지금 부스터까지 쓰려고 했는데 이 날개가 접혀줘야 됩니다. 근데 이 날개는 이런 식으로 비슷한데 또 들었어요, 한 쌍이. 그래서 이렇게 열어서 얘를 넣어줘야 돼요. 굳이 이럴 게 있었을까 싶기는 한데 이 파츠를 교환을 또 해줘야 됩니다. 뭐가 막 부러지는 소리가 막 나죠, 여러분들. 네. 이거 내구성이 불안해서 왜 이렇게 차체가 짧아졌나 했더니 얘가 또 빠졌네요. 잘 빠지는 편인 것 같고 자, 이렇게 되면 또 완성이 됐느냐? 아닙니다. 지금 이 노란색 날개가 눕혀져 있던 거에서 이제 세워져 있죠.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워져 있는데 이 상태에서 또 보시면은 이런 커버가 하나 더 달렸습니다. 아까 바퀴가 나왔다 들어왔다 하잖아요. 바퀴를 안으로 넣어주고 여기에 이 커버를 이제 끼워줘야 됩니다. 원래는 커버가 이제 이 본체 안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이 녀석은 또 이렇게 파츠를 교환을 해줘야 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나름 잔망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은 바퀴를 이제 이렇게 닫아준 상태 이렇게 돼 있으면 커버를 이제 열어준 상태 이런 것들 나름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불안불안하다. 기분 좋게 딱딱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불안하게 좀 막 걸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이제 손이 좀 둔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상토털 이런 식으로 된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카자미 하야토가 등장을 합니다. 약간 엄지손가락을 시켜들고 여기 어디 이런 데다가 이제 앉아있을 수 있게 해준 것 같은데 이거조차도 잘 안 되네요. 이런 식으로 맞춰서 자동차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어디든 좀 앉았으면 좋겠는데 아 이게 에어로 모드로 켜서 그런가 봐요. 얘를 접어주면 탈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을까요? 됐다. 요렇게 잘 안 서요? 여기가 위치가 여긴 것 같긴 한데 조금은 본드로 붙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AKF 더블원을 가장 오래 탑니다. 그 2016년부터 거의 19년까지 타요. 물론 중간에 이제 그 제로 영역에 들어가면서 큰 사고가 나서 1년 쉬기도 했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또 이 더블원을 타고 복귀를 하는데 아 예전 같지 않죠. 그런 이제 제키 구다리요? 복귀는 했는데 제키 구데리안에게 승도 막 넘겨주고 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카자미 하야토가 아스라다를 버려요. 가랜드를 탑니다. 그 앙리 그레이토르가 우승을 했던 그 가랜드를 타는데 아 이 가랜드는 없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베리어블 액션 시리즈에서 가장 희귀템이 가랜드라고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구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없죠? 네, 못 구해서 오늘은 그거는 못 보여드리고 그 다음 다시 우리 클레어 씨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낸 역작 뉴 아스라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뉴 아스라다 AKF 제로가 나오고요. 이것도 풀 변신이 안 돼요. 그래서 네. 야 많이도 섰다 상훈아. 뉴 아스라다 AKF 제로 에어로 모드가 또 등장을 합니다. AKF 제로 같은 경우는 뭐 샤시 밸런스를 대폭 향상을 하고 더욱더 가변 시스템을 간소화해서 차체를 엄청나게 경량화했다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만은 이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기적인 기술 리프팅 턴을 또 개발을 하게 되죠. 내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소름끼쳐했던 2단 부스터 스파이럴까지 또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V 아스라다라고도 하고 뉴 아스라다라고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더 많이 굽은 곡선에 속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니까 또 카자미 하야토가 좀 보이는데 약간 보면서 느낀 거는 내가 눈썰미가 좋다고 해야 될까요? 강진우가 컸어. 카자미 하야토가 엄청 자랐어요. 아까는 조금 애기스러움이었다면 조금 더 이제 V라인에 좀 날렵한 턱선을 가진 강진우가 하나 들었고요. 아 자꾸 강진우라 그런다. 예. 나보다 더 옛날 사람들은 차혜성이라 그런다. 그보다 더 옛날에 봤던 사람들은 장민호라 그래. 차체는 AKF 더블원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듯 또 다르게 생겼습니다. 역윙 형상을 하고 있었다면 친구는 약간은 직각 형상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슈퍼 아스라다랑 비교를 했을 때 아스라다 끼리의 뭐 비교지만 뒤에 보시면은 그쵸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가 있는 느낌 여기는 좀 넓게 나와 있는 느낌이 좀 들죠. 그런 부분들에 좀 차이가 있고요. 그 외에는 가운데 이런 동그란 게 하나 더 달렸다라는 거 그런 거 외에는 바퀴가 금색이었죠. 클레어가 넘어와요 하면서 준비를 해놔서 가지고 나왔을 때 황금색 휠이 제 눈을 사로잡았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뒷부분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자 전체적인 모습은 너무 예쁘고 바닥에 착 붙는 느낌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런 식의 파츠들이 조금 더 들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파츠에서 이 부분부터는 여러분들 혹시 오우거 아세요? 필프리츠가 탔던 그 오우거가 레어메탈을 써가지고 가변 시스템이 기계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줄어들었다 늘어졌다 그런 것들을 조금 탑재한 게 아닌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날개가 나온 파츠, 좁아진 파츠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앞에 날개도 열어주면 뭔가 또 다른 느낌의 뉴아스라다 AKF 제로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게 이제 나왔다 들어왔다 해주면서 이펙트 펜을 안에다가 이제 넣어놨다면 이 친구는 빼야 되네요. 빼서 이 이펙트 펜을 꽂아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파츠도 나름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 변형처럼 보이기는 하거든요. 조금 더 바꿨을 때의 느낌은 훨씬 더 좋은 느낌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펙트 펜을 발동을 하면서 공중에서 돌아가지고 이제 말도 안 되는 리프팅 턴을 쓰죠. 나중에 블리드카 가는 오우고 가지고 이제 미라주 턴을 쓰잖아요. 아무튼 뭐 다 만화니까 우리 이해를 하는 거지.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샤시를 바꿀 수가 있는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을 보면 변형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를 확연히 또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디 자체가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만 사면은 너무 좀 섭섭하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뉴 아스라다 AKF 제로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고속 모드 에어로 모드에서 2단 부스터를 쓰는 거지 않겠습니까요? 말도 지금 잘 헛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에어로 이 부스터 모드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얘는 이런 식으로 아까 곡선이었다면 얘는 직선입니다. 여기 양쪽에 펜스도 보이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고속으로 달려야 되기 때문에 직선을 넣어준 것 같고요.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를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놓칠 수가 없지. 다 가져와야 돼, 다. 자, 이렇게 보면 에어로 모드답게 다 넓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좁아진 모습과 넓은 모습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확연히 볼륨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 다 놓칠 수가 없어. 이거 이제 서킷도 달려야 되고 고속도 달려야 되잖아.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양쪽에 착 해주면 야 너무 멋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아쉬운 건 뭐겠습니까? 얘 부스터가 아까 안 보여드렸는데 부스터는 이 정도밖에 안 움직여져요. 이런 식으로 부스터 자체는 AKF W1이랑 비교했을 때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하지만 이 친구는 어떻습니까? 아예 빠지게 돼서 부스터를 바꿔 낄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좀 다르네요. 다른 느낌이 뭔지 네 제가 다시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아 이게 이런 식이구나. 부스터가 똑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그냥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열렸다 닫혔다 약간 개폐의 느낌이 좀 있었다면 이 친구는 좀 빠지게 되어 있는데 파츠를 아예 그냥 바꿔 껴서 넣어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높게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해놨네요. 대신에 내부에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기믹을 빼버리고 파츠 교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체형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자마자 이렇게 또 나와주니까 살짝 설명드리기도 좀 쉬울 것 같은데 제발 좀! 어머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기존의 아스라다 AKF 제로의 부스터랑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훨씬 더 많이 튀어나와 있는 것을 느끼죠. 이런 식으로 확연히 더 많이 튀어나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스터를 원래 서킷 모드이기 때문에 흉내만 내줬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본격적인 부스터를 발동을 시켜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날개도 또 바꿔 낄 수가 있게 되어 있네요. 이 날개도 어떻습니까? 뒷날개가 뒤로 좀 뻗은 느낌이라면 이걸 이제 바꿔 껴주면 어떻게 될까요? 오 좋다. 여기가 보시면은 날개가 누워져 있는 평범한 날개라면 뒤에는 이런 식으로 위로 솟구쳐 있는 부분을 또 파츠 교환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될 수 있는 게 바퀴가 열려 있다면 또 에어로 모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뒷바퀴도 이렇게 닫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멋있다. 아 진짜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서 탈이네 이거. 아 나 이런 거 진짜 너무 좋아요 제가. 예. 자 그렇게 해서 요거까지 이제 바꿔 껴주면 어떻습니까? 완전하게 부스터를 뜬 상태 고속으로 달리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뒷날개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2단 부스터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2단 부스터가 여기 있습니다. 이야 이거 이러면 이제 700km 넘어가지 700km. 이야 이때 진짜 이 전율 이 오거를 잡기 위한 나름 클레어의 깜짝 선물이라고는 했는데 고속 주행에서는 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부스터를 쓰고 5초 남았을 때 주인공이 스파이럴 하면서 눌러주면 이제 막 뒤에 다 막 날아가지 막 하면서 아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요거를 빼주고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우와 이 좌우를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일단은 꽂았는데 됐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냥 부스터 2단 부스터 우와 훨씬 더 많이 튀어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거까지 다시 한번 완전 바꿔주면 와 예술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날아간다. 여기서 간다.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초등학교 중학교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같은 머신이지만 변형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머신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뒷모습, 옆모습 이렇게 보여드리면 뒷바퀴가 있고 없고 이런 차이도 있고요. 특히 뒷모습 보시면은 아예 날개가 위로 이렇게 접히면서 네,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들. 너무 오랫동안 못 꺼내봤던 녀석들인데 아 하나하나 꺼낼 때마다 또 이 또 추억에 빠지네요. 또 역시나 이제는 20살이 넘었을 수도 있는 14살 때부터 해서 8년 동안 무려 4번의 월드 그랑프리 챔피언에 오른 카자미 하 야토의 피규어가 또 이번에는 이렇게 약간의 오글오글한 포즈로 또 있습니다. 앉아있을 수도 있게 되어 있네요. 얘는 딱 맞네 이렇게 하면. 얘는 또 이렇게 서 있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영광의 레이서 사이버 포뮬러 주인공 기체들을 제가 6대 정도 보여드려 봤습니다. 이 카자미 하야토의 아스라다 머신은 총정리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